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TCC를 여러 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CC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들의 어떤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TCC를 올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청하는 것들에 맞춰서 올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요청하는 것들이 늦게 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많은 촬영 스케줄하고 그다음에 수업 일정을 취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요구하는 TC를 매주 올리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 TC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정말 성적 올리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 역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역, 우리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문법이든 전부 다 논리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더 쉽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빠르게 읽고 정답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역시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요. 또 문과생들 중에서도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 역시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능 국어에서는 어떤 특정한 선택 과목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역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해설보다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읽어야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를 추론하면서 읽어야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경제 지문도 문과든 여러분들 혹시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해 볼게요. 경제 역시 과학 지문하고 똑같아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글이 전개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오르면 모릅니다. 뭐, 금리는 인과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 하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고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 과학 지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올바르고 빠른 속도로 보는 방법 이렇게 보면 인과관계를 찾으면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오른다. 왜 그렇지? 라는 걸 자꾸 궁금해하면서 그다음 글이 전개돼요. 근데 왜 그렇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더 이상 왜에 대한 질문을 수능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요 상대수로 수요가 높으면 가격이 높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 더 추리할 수 있는 거 과학하고 똑같습니다. 글이 없더라도 수요가 낮으면 가격은 떨어지겠네. 정도를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요런 정도는 논리적으로 추론하게끔 원하는 게 요즘 스타일입니다. 과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별개적으로 있는 것들 만약에 수요와 가격 얘기했습니다. 근데 한참 다른 단락 가서 이번에는 가격과 좀 전처럼 금리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금리 얘기했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른다. 다른 단락이 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같이 가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 가격 금리에다 가격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지에 뭐가 낼수 있다? 수요가 떨어지면 금리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제도 여러분이 분명히 똑똑할 겁니다. 하지만 시험장에는 긴장돼서 이 수많은 상대적 서술어 높고 낮음이 나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에서도 부탁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적 서술어를 잘 오른쪽에 빠른 속도로 여러분만 알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까요, 말까요? 저는 하라고 추천합니다. 자, 만약에 이 정리하느라고 다른 친구보다 1분 더 읽는데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게 더 빠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리 안 해놓고 가면 문제를 풀때 계속 다시 와서 지문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리를 해놨으면 이해도 빠르게 가고 갈수 있고 떨어져 있는 논리 관계를 합쳐놓기도 했고 하면서 꼬아진 문제들을 충분히 풀어갈 수 있고 경제 지문에서 복잡한 보기 문제는 반드시 상대적 서술어가 있는 부분이 답입니다.
요건 올해도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질문이 여기에 있는 보기 문제였는데 요거는 정말로 보기 안 봐도 우리 한 10초 만에 답을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요번에는 그 어려웠던 올해 작년에 오답률 1위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보기 문제지만 보기 안 보고도 한번 풀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제. 어쨌든 또 중요한 건 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언제나 글이라는 건 거시적인 틀 속에서 거시적인 틀, 얘가 전체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언제나 거시적인 틀이 제가 말하는 논리적 범위죠. 논리적 범위, 범주를 가지고 미세한 내용들, 쉽게 말하면 우리 미시적인 내용들을 추론하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글을 볼 때 여러분들이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은 좀 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모든 학생들이 여 미세적인 뜻풀이 문장이 매달리다 보면 전체 읽고 나면 너무나 많은 세세한 문장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있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는 전체 틀 속에서 관련된 미시적인 내용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읽으라는 말은 이 틀 속에서 아 무슨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이걸 봐야 되겠네, 경제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설명이 초점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글을 읽느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분명히 자세히 드립니다. 그러나 설명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적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겁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그럼 이 첫 문장이 끝났죠. 그럼 우리는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거는 달성 때문에 어떻게 달성해? 라는 게 궁금해야 돼요. 그 달성하는 방법이 빨간색. 정책 수단을, 특성을 고려해서 이 효과를 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부터의 단어는 어떻게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당되는 게 벌써 정책 수단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특성을 고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궁금해. 그러면 정책 수단은 뭐야? 그 특성은 어떤 게 있어? 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읽어야 될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정책 수단의 특성이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보세요. 정말 그런지. 그래서 정책 수단은, 정책 수단이 how이기 때문에 그 정책 수단의 특성을 말할 거예요. 강제, 직접, 자동,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의 다양한 특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 정책 수단의 앞으로 특성이 핵심이구나. 그 what이 이 네 가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이 네 가지가 무조건 글을 읽을 때 두 개 이상 나오면 그들의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이 네 가지 아 머릿속에 강 문제 안 물 수 없어요. 직접, 자동, 가시성. 여러분 슬쩍 문제로 가보세요. 문제 가보면 이 네 가지 물어보는 문제 바로 나와있죠. 여기 물었네요. 가. 네 가지 측면에서. 이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무조건 두 가지 이상 나오면 비교하면서, 비교도 논리적 범주에서, 동일한 범주 속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빨리 읽기 위해서 이제 특성이라는 거 잡아냈고 특성 중심을 읽자 특성 네 가지 나왔네. 네 가지 비교해야지. 첫 번째가 강제부터 나오겠죠.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 행위를 제한, 강제의 동의요. 제한이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자, 봤더니 규제, 제한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강제성이 상대소수로 높다. 빨간색 잘 보세요. 빨간색은 여러분이 수능날 잘 이 문장들이 눈에 안 들어와도 요 빨간색의 단어들만 봤을 때는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혹여 안 되더라도 빨간색 중심으로 상대소수로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시 강제성이란 말 속엔 벌써 정부가 제한한다는 거, 요거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사례예요. 그러면 강제성의 뜻 사례. 그런데 규제가 강제성이 높다예요. 그러면 봤더니
강제성 설명하면서 그 의미로 제한. 그거에 대한 사례가 나왔네. 사례 봤더니 규제야. 그러면 강제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똑같은 구조로 나올 거네. 이건 논리예요. 그러면 직접성 나오면 직접성의 의미 말할 거고 사례 말할 거고 그 사례가 규제가 아니 요게 높은지 낮은지 상대소설을 말하겠죠. 이런 거 보는 연습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직접성이잖아요. 그럼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직접 관여하는 정도네요. 그러면 뜻풀이 했죠. 그러면 사례 나오겠죠. 자, 논리적으로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의 의탁하여 수행하게 되는 경우는 직접성이 낮다. 됐네요. 그 사례로 이제는 민간 의탁이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할 때는 높은데 민간이니까 당연히 그 직접성이 낮다고 해야죠. 직접 해야 되는데 민간의 말은 단어 바꾸면 간접이 되는 거죠. 정부가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낮다. 이렇게 돼요. 그럼 봤더니 그대로 예상한 대로 민간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직접성이 낮다고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 속 나와야 되는 거 순서대로. 뭐가 나올지 벌써 알아야 돼요. 순서대로 강제, 직접, 자동 네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차이점인데 논리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별도죠. 이 별도란 다른 말 하면 유입니다.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뭐뭐가 아니라 뒤 기존에 있는 그대로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뜻풀이 했죠. 그러면 자동성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사례 자동성 높은지 낮은지 나오겠죠. 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 사례 나왔죠. 이거는 기존의 시청환경과에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기존 거니까 사례 나왔네. 기존 거라면 자동성이 높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택지 이런 거 묻거든요. 이런 거. 이런 단어들. 열을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가시성 나오겠죠.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자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 예산 수립이 명시적으로 가시의 뜻이 예산 수립이 명시적 뜻풀이 나타났죠. 그럼 사례 나와야 되죠.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죠. 그러면 이제 가시성에서는 뜻풀이가 예산의 명시성입니다. 그러면 사례로 만약에 규제, 이 규제라는 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규제에 관련된 것은 가시가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것이 네 가지의 차이점이 아 논리 구조로 똑같네. 강집, 자, 요거는 각각의 의미, 사례, 높고 낮음 딱 물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비교라는 글을 쓸 때 두 개 이상 나올 때 비교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책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론이 뭐가 나올까? 그러면 이 원래대로라면 이 네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목표 달성을 하는지 예상하려면 이 구체적인 더 사례들을 가지고 이 네 가지 정책들을 넣어서 어떻게 정책의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하는지 이것들이 왜 효과적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사례 적용 이걸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볼게요.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이제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가지가 앞에가 전제가 된 거고요. 그러면 네 가지를 적용하기 위한 사례가 나오는 거죠. 봅니다. 정책수단의 선택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현상을 살펴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앞으로 내용은 환율하고 그 경제현상의 이 관계를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관계를 따져서 요거에 대해서 네 가지 정책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이들을 목표점으로 효율적으로 이뤄내는가, 정부 정책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 환율과 경제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얘기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네 가지 정책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끝부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논리상. 그럼 이제부터의 초점은 환율과
경제 현상의 관계입니다. 얘네가 어떤 관계가 있니? 라는 거죠. 그럼 벌써 이 말을 보면서 둘의 관련성이잖아요. 여기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매 단락에 언제나 첫 문장 잘 보세요. 이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딱 보더라도 뭐 해야 되냐면 환율이 이거밖에 없어요.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 경제는 어떻게 오르니 내리니, 환율이 내리면 경제는 오르니 내리니, 이런 둘의 관계 역시 상대적 서술어란 말이죠. 또는 반대로 경제가 오르면 환율이 오르니 또는 환율이 내리니, 이 둘의 어쨌든 이 관계라는 말은 경제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관계라는 걸 예측하면서 둘의 상대적 서술어를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이제 환율 설명해 줬어요. 환율이 뭔지 모르니까 환율은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우리 배웠죠. 상대어, 장기적으로. 환율은 장기적으로는 어떻다. 그럼 환율은 장기적으로 어떠면 뭐든 나와야 돼요.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어떻다. 이런 얘기 나와야죠. 그럼 환율이, 환율 나왔으니까 장기적으로 안 봐도 뭐야? 이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니?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럼 다른 거 안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자,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장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자, 앞으로 우리 이 범위 속에서는 환율과 경제의 관계예요. 근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환율은, 잘 보세요. 논리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경제, 이 경제의 현상과 뭐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 환율이 만약에 5% 올랐다면 경제도 뭐야? 물가나 이런 것도 5% 이렇게 수렴, 같아진다는 거죠. 거의 같아진다. 수렴. 됐죠?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예측해 보세요. 그러면 바트 뭐가 나와야 돼요? 안 봐도 논리상 경제 아닙니다. 우리 논리로 갑니다. 예측할 수 있어요. 단기에서의 환율은, 환율은 이 경제 현상과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약에 얘가 올랐는데 얘는 내려갈 수가 있고요. 얘는 5% 올랐는데 얘는 20% 오를 수 있는 거죠. 수렴하지 않는다의 의미는 반대로 간다. 쉽게 말하면 환율은 올랐는데 경제 물가는 떨어진다. 예를 든다면, 또는 똑같은 경우 환율이 내렸는데 경제는 오를 수 있는 반대 현상이거나, 하나는 자, 우리 환율이 오르긴 올랐는데 5%, 경제는 뭐 20%. 반대로 환율이 20% 올랐는데 경제는 뭐 5%. 어쨌든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같지 않다는 뜻이죠. 얘네들이 같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그러면 경제니까 우린 궁금해요. 이게 왜 수렴해? 이거 왜 수렴 안 해? 경제니까 인과관계. 이걸로 가야 되거든요. 요런 걸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게 수능날 굉장히 빨리 읽는 거지 하나하나 뜻풀이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전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또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면. 자, 예측한 대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측한 대로 바로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단기 나오죠. 단기 나와서 환율은 이와, 이가 뭡니까? 이런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경제 현상과는 괴리, 괴리 벌어진다는 거. 괴리라는 건 이별이에요. 그럼 수렴의 반대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봐도 경우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요 괴리된다는 걸 좀 다시 부연 설명하죠.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 버렸어. 왜? 물가가 오르면 환율도 같이 오른다고 같이 수렴할 거로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내려가는 거야. 또는 비록 예상, 어 그래 물가가 올랐으니까 환율도 오를 수 있어 라고 이런 단어들 같은, 다르 나왔으니까 우리는 같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제가 예상한 거죠. 변동폭이 요거 읽을 때 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주체들은 과도한 힘에 노출된다. 그럼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예요. 그대로 올랐는데 내려가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올랐더라도 오른 폭이 크게 오르거나 내렸는데 같은 방향인데 크게 내려가거나 그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상한 그대로입니다. 됐습니까? 경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자 보세요. 이제 단기에 지나치게 요겁니다. 이제 포인트는 파트 뒤에 단기 장기 단기 얘기인데 앞으로 중요한 게 단기구나. 단기에 지나치게 크게죠. 크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개념 정리했어요. 그럼 앞으로 장기 단기 다 얘기했지만 환율과 이제 앞으로 아직도 안 끝났어요. 경제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얘기할 거냐면 단기 환율을 얘기할 거야. 단기 환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뭐야? 환율은 급 지나치게 상승, 지나치게 상승하는 현상. 그럼 이 말은 무조건 뭐야? 경제 현상과는 만약에 5%인데 얘가 지나치게 뭐 50% 상승. 얘가 5% 하락인데 얘는 50% 하락. 이렇게 지나치게 방향은 같은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아가 볼게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이제 머릿속엔 다 때려치고 큰 범위가 단기가 초점이에요. 단기가 환율이 왜 지나치게 why 지나치게 급 지나치게 이거 할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why를 찾아가세요. 환율이 왜 단기에는 장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단기에는 왜 지나치게 올라? 빨리 찾아가세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이유가 있네요. 여기에 바로 나오잖아. why 물가가 경직되어 있거나 또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등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촉발된다는 말은 이게 원인인 거죠. 원인이 된 거죠. 원인. 아, 그럼 이제 알겠어.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물가가 경직되어 있거나 경직이라는 말은 물가가 물건값이 오르지 않아 내려가지도 않아 고정되어 있는가 경직되거나 금융시장이 변동해서 불안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궁금한 건 또 이 관계야. 환율, 단기 환율이 급등하는 것과 물가 경직이 왜? 금융시장 변동이 왜?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전개될 내용은 이건 거예요. 아, 이제 궁금해. 이제 계속 why. 물가가 경직되면 또 왜? why? 환율이 급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급되는 거야? 또는 금융시장이 변동하면 얘네가 왜 환율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경제 이거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글 읽을 때 포인트는 물가 경직이나 금리 변동이 이거를 가져오는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물가 경직은 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거. 그럼 우리는 이제 포인트가 그리도 좁혀진 거예요. 그럼 이 글은 단기 환율과 물가 경직이라는 범주로 좁혀졌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거로 글이 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글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계속 뭐만 두고 있으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범위가 단기 환율 급등하거나 내려가나 이거는 물가와 관련돼 있다. 경직. 그럼 머리에 계속 두고 읽을 때도 이들의 관계만 생각하고 읽어가세요. 이거 중심으로 이 단어 중심으로 보세요. 자 봅니다. 물가 경직에 따른 환율 됐죠. 그럼 이제부터 뭐 얘기한다는 거예요? 단락이 이어지면서 매 단락의 글쓰기는 앞 단락들의 핵심을 받아서 첫 문장을 만들거든요. 그런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그 다음 단락의 다른 문장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이게 글 쓰는 방법이에요. 지금 경제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경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 됐잖아요. 그대로 따라왔죠. 물가가 경직 때문에 환율이 급하는 것을 오버슈팅이라고 말하니까 환율 급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왜 그런지라는 거죠. 이해하는 거 왜 그런지 찾아보자는 얘기죠.
통화를 돈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돈을 금융자산이라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또 알아보자. 됐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장기는 필요 없어요. 우리의 초점은 단기죠. 물가 경직 단기가 초점. 장기부터 나오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아 그럼 이 장기는 장기와 우리 바트 또 단기 나오겠네. 그럼 안 봐도 단기는 물가 경직. 그랬을 때 환율이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기도 역시 환율, 물가가 어떻고 그 다음에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할 거예요. 그러면 장기를 말한다는 건 언제나 요 단기를 말하기 위한 전제거든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말할 때 최대한 빨리 읽어가시고 아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범위에서의 반대가 단기겠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이것과 이것의 관계야 Y라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글을 읽으면서. 자 아마 장기부터 나오겠죠. 전제로 보세요. 물가는 자 물가는 단기에는 단기부터 나오네요. 자 잘 쓰지 못했네. 장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봅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방법들로 인해서 이걸 몰라도 돼요. 이런 방법들에 인해서 경직 또 나오죠. 우리가 궁금한 거 했던 거 반복이죠. 단기 물가 경직이지만 장기에는 뒤에 나왔네요. 장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보세요. 지금 물가 우리 머릿속엔 계속 물가 경직과 환율의 오버슈팅 관계예요. 머릿속에 그거예요. 그러면 자 단기의 물가는 이렇게 보세요. 물가는 단기에는 우리는 예상한 대로 뭐야? 경직 쓸데없는 그래요. 지금 우리는 경직이 왜 환율을 오버슈팅하는지를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또 똑같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트 그럼 안 봐도 장기는 바트니까 경직에 반대 유연한 거. 신축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이 부분은 빨리 휙 지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면 나왔으니까 이제 반면. 그럼 반면이 나왔다는 건 환율이 나오겠죠. 계속 물가와 환율의 관계예요. 바트 환율은. 그럼 똑같은 구조로 단기와 장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트가 나왔기 때문에 안 봐도 환율은 단기에는 단기는 경직인데 얘는 경직이 아니라고 신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럴까요? 논리로 봅니다. 논리로. 자, 환율은 단기에서 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됐네요. 그러면 단기에는 신축이고 환율은 물가는 단기의 경직이죠. 그러니까 바트가 나온 거죠. 그러면 단기에서 도 신축이기 때문에 도. 이 말은 전제가 장기도 신축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험지 얘기 딱 좋죠. 나온다면 뻔한 얘기죠. 우린 궁금한 건 물가, 단기, 경직. 하나 더 추가된 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 왜 신축이라는 말을 나올지 알아야 되냐면 급 오르거나 급 떨어지는 거고 단기는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럼 계속 똑같은 말. 환율은 신축, 오른다. 금 내려간다. 이걸 다른 말로 신축한 거예요. 계속 같은 말 반복이에요. 환율 급등락을 다른 말로. 물가는 경직으로 단기에는. 반대로 장기는 신축.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비교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물가 단기 경직 환율 단기 신축. 아직도 안 나와서 우리가 궁금한 거.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 시험 문제 내려면 궁금한 건 계속 물가 경직이 왜 환율 신축 급등과 관련이 있어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가 오버시팅을 초래한다. 이유 알아. 아, 물가는 경직되어 있는데 환율은 신축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오버시팅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격차 때문에. 그럼 그 격차가 왜 궁금한 건 아직 안 나왔어. 왜 경직되어 있으면 이렇게 신축되어 있을 때와 다른 거, 이제 신축되어 있을 때 단기에 급등하는데, 급락하는데 이걸 찾아요.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칙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장기 사실 필요 없어요. 또 빠트나면 돼. 자, 물가와 환율이 봐. 모두 신축이죠. 아까 우리 예상한 그대로잖아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서를 위해서 몰라. 그냥 X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 환율은 자, 장기 환율은 물가 수준을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는 비율. 자, 과학이나 경제에서 중요한 건 분모, 분자를 만드는 문장은 꼭 보세요. 문제 내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장기 환율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제니까 장기 환율은 봤더니 자국 물가 수준을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는 겁니다. 비율로 나타내면 이를 균형 환율이라고 해. 장기는 균형 같은 말. 이로 본다. 그러면 가령. 가령은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러면 가령을 봤을 때 빠른 속도로 뭔 얘기할까요? 외국 물가분의 자국 물가에 관한 얘기하겠죠.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증가 상대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국 물가가 높.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장기의 환율은 얘 분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 환율, 균형 환율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또 나눈 통화량을 물가로 나눴대요. 그럼 또 통화량을 분모, 물가로 나눈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질 통화량이라고 한다. 근데 얘는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는가 잘 보세요. 이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통화량이 늘 때 국내 통화량이 늘 인과관계 만들면 돼요. 그냥 자 천천히 정리하면 돼.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국의 물가도 이게 원인 자국의 물가도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장기 환율도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할 때 국내 통화량이 높아지면 장기 환율이 높네? 이거 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말했지만 국내 통화량으로 인해서 자국 물가. 그럼 여기도 보세요. 국내 통화량이 늘 어떤 말이죠.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늘었으면 늘면 자국의 물가, 자국의 물가도 늘 같이 5% 5% 늘었으니까 실제 통화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들의 관계를 가지고 또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분모 분자를 잘 이렇게 봐두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봐도 이제 뭐 나올 줄 알아요. 이제는 단 기도 우리가 추론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빠트. 그러면 이제 단기 환율 이야기할 때 똑같이 미리 써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논리 범위는 우리의 초점은 단기가 궁금한 거고 우리는 왜 경직이 환율 급등을 만드는지가 중요해요. 그럼 똑같이 가세요. 단기 환율 이렇게 그러면 외국분의 자국 물가 그럼 통화량 관계 그랬을 때 다시 실질 통화량 이거는 물가분의 통화량 우리가 궁금한 건 물가 경직이 왜입니다. 그럼 이거 예상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나오는지 자 유지될 경우 통화량 증가 아까 설명했죠? 변화가 없다. 그럼 이제 단기가 나와야 되는 우리 이거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제야. 쉬워요. 보세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 부분도 그래서 요 가 부분을 읽으면 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어려웠던 보기 문제도 여기서 풀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초점은 이거니까. 잘 보세요. 그런데 단기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단기에는 물가에 그대로 계속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쉽게 말하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거라는 건 우리가 장기 또는 평균 환율이죠. 와는 다른 움직임 알아? 왜? 장기지. 그럼 빠트니까 다른 움직임 계속 앞에부터 똑같은 얘기 반대로 해요. 장기는 뭐 수렴한다? 빠트.
단기는 수렴하지 않는다. 무조건 장기 단기는 다르다. 다른데 분명히 논리 범주는 같다. 당연히 예측하는 내용이에요. 경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가령 똑같은 구조로 나와야 돼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봅시다. 그러면 국내 통화량이 그대로 갑시다. 국내 통화량은 증 그대로 옵니다. 국내 통화량은 증가했어. 근데 자국의 물가는 아까 경직 변하지 않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됐죠? 국내 통화량은 늘는데 물가는 그대로야 이런 얘기죠. 이것 또 봅시다. 통화량은 늘 얻는데 물가는 그대로라면 분자가 커졌기 때문에 실질 통화량은 커진다 이 말 할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보세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여기 나왔네. 이거 설명 안 하고 자 여기로 왔어요.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초점이 자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새로운 정보가 추가됐어요. 아 실질적인 금리 통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를 원인으로 삼아서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까지 추론할 수 있어? 아 그럼 실질 통화량이 내려가면 금리는 오르겠네 라고까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또 우리가 머리에 둬야 되는 게 논리상 어렵지 않아요. 논리상 뭐냐면 아 우리가 궁금한 건 경직적일 때 왜 급등 이제 원인 찾아가는 거야. 아 봤더니 물가가 경직 그대로 있고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물가가 그대로면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물가가 그대로면 실제 통화가 늘어서 아 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단기 환율이 급등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왜 단기 환율이 급등하니 또 나오겠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시장 금리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뭐가 나왔냐면 물가의 경직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하락한다. 인과관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투자 기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서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새롭게 우리나라로 돈 해외 투자 자금 유입되는 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자국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진짜 결론 환율은 상승 됐네. 우린 이게 궁금했어. 그럼 이제 아 물가 경직 요 보세요. 물가 경직이라는 이유로부터 통화량은 올랐는데 물가는 경직 실질 통화량이 오르니까 금리는 인하 금리가 인하 쉽게 말하면 은행에 돈을 맡겼더니 이자를 적게 줘. 5% 이자를 주다가 이제 2%밖에 안 줘.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투자했던 외국의 돈들이 5% 주다가 2%밖에 안 주네? 그러면 다른 나라 10% 5% 주는 대로 돈을 빼서 옮기자. 그래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해외 자금이 다시 우리나라한테 유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게 원인. 이게 다시 원인이 되니까 뭐야?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하락했네. 그럼 통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네.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이거 왜 오르는지 모르는데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다시 한번 우리가 궁금했던 뭐로부터? 아 물가 경직으로부터 시작해서 통화량 상승, 실질 통화량 상승, 금리 인하, 금리 인하니까 이제부터는 금리의 불안정. 성으로 인해서 돈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감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이제 가치가 없음 그래서 환율은 오름 돈의 가치가 없으면 환율이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는 여러분이 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지식이 선생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왜 환율이 올라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여러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면 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 거 궁금해하는데 설명이 없어.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말고 이 관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선생님 금리가 하락하면 왜
왜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런 거 궁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은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오히려 빠른 속도로 이 관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궁금했던 환율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요 순서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과관계를 저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될지 초점을 보면 되니까. 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뭐 똑같은 이겁니다.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는 여기잖아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는 여기. 그럼 장기 환율을 말하는 거야. 통화 잘 보세요. 통화량이 증가로 인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는 신축적인 경우에는 이때도 장기 환율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금리 결정타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됐네요. 그럼 아 결정타 얘네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 금리가 하락하는 단기에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여기도 환율이 올랐고 금리 하락으로 환율이 단계도 또 올라. 그럼 이것들이 두 개가 합쳐져서 엄청 많은 게 나타나는 거죠. 잘 보세요.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장기로 봤을 때는 5% 오르는데 단기에는 10% 오른 거야. 그 두 개 합쳐서 15% 오른 게 나타나는 거야. 단기에. 그럼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가 경직이 클수록 물가가 경직되면 될수록 더 금리가 떨어지겠죠. 크게 나타난다.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라는 건 장기로 가는 거죠. 물가가 상승, 경직이 아니고 물가가 당연히 상승이겠죠. 요건 요거 그대로면 필요 없어. 물가 상승, 시간이 흐른다, 장기 이거죠.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아까 봤을 때 원래 원점 변하지 않는 거죠. 실제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 그러면 다시 금리가 하락이었는데 오래되면 금리가 다시 오른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빠져나갔던 애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더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오름 그런다면 환율은 조금 내려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외국 돈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단기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 정도의 수준으로 환율이 수렴된다. 그러면 지나치게 10% 오르던 것이 장기 5%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뜻이죠. 됐죠? 시간이 흐르면 단기는 시간이 짧을 때 5개월 동안은 그랬는데 1년 동안을 보면 결국 1년 동안은 다시 장기 수준으로 5% 정도만 오르는 거고 단기 한 5개월 정도에 한 1개월 정도에 10%로 확 오르는 거야. 그 이유는 물가 경직. 물가 경직되면 어떻게 된다?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 떨어져서 환율이 올랐다. 그 과정의 인과관계를 쭉 따라오면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계속 단기 물가 경직.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면 금리 인하라는 거죠. 경직일 때 금리 인하. 그래서 환율 상승. 두 개 합쳐서 급등. 이게 머리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또 같은 얘기예요. 급등하거나 낙 균형 환율 수준, 장기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 너무 멀어서 괴리돼서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이제 예방하고 그럼 너무 급등하면 안 되니까 이것들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잘 보세요. 이제 진짜 글의 본래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문제는 단기에 환율이 급 물가 경직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사이에 금리 인하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방하는 이제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정책으로 요 네 가지를 어떻게 예방하고 급등하지 않도록 예방하는가. 그럼 결론 난 거죠. 이렇게 오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물가가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물가가 경직되지 않게 어떻게 금리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까 예방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대처라는 건 이렇게 환율이 올랐을 때 이거는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예를 잡는 거고, 그러면 사후에 어차피 발생됐어. 물가가 환율이 올랐어. 그러면 사후에는 네 가지 정책 중에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라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자, 오버슈팅의 원인은 그래서입니다. 오버슈팅의 원인은 나오잖아요. 물가 경직성 또 반복 완화 줄여야지 경직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 수단 중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를 사용하자? 강제성. 그 중에서도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방법 하우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공개하자. 다 때려치고 정보 공개하면은 뭐 물가 경직성 낮출 수 있네. 이거는 정책 중에 강제성에 속하는 거네. 근데 그것은 낮은 정도네 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물가 경직이라는 것이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완화시키는 방법이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중에서 강제성 중에서도 낮은 정책, 이것은 바로 정보, 그리고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 원래 규제가 강제와 제한과 관련됐으니까 이 강제성이 약한 거라면 규제 줄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건 예방책이죠. 그럼 사후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또 한편 오버슈팅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나타난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가격이 오른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해준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올랐어? 그러면 조절한 말은 세금을 줄여준다죠. 환율이 너무 올라서 예를 들면 몰라도 되지만 이거 보면 됩니다. 아, 봤더니 이제 얘는 원인을 찾는 거고 이 요번에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급등해서 생긴 문제가 환율은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10,000원 했어. 그럼 외국 제품을 만 원에 사와야 돼. 1,000원에 사던 것들. 그럼 외국 제품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외국 물품, 외국 수입 물품의 가격이 당연히 몰라도 되지만 올랐대. 있는 그대로 상대 스스로. 올랐어. 그럼 외국 물품 못 들여와. 그럼 국내에서 이거 못 사. 그래서 외국 물품이 들어올 때 여기에 매기는 관세.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조정, 줄여줘야 되겠지. 조정함으로써 내수가 그 외국 제품에 대한 국내에서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야지. 세금까지도 높여놓으면 가격이 수입 가격이 1,000원에서 달러가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10,000원이 됐어. 근데 여기에 세금까지 매기면 한 2,000원 매기면 12,000원이야. 그럼 국내에서 이거 못 사 필요한데.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금 2,000원을 아예 안 받거나 한 만 500원으로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냥 빨리 읽어야 돼. 수입 가격이 높네. 그러면 세금을 줄여야 되겠네. 이렇게.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해 피해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해. 외국 돈을 빌릴 때는 달러를 빌릴 때는 나라가 지급 보증을 서줘. 라는 거지. 이게 사후지. 사후. 세금 그리고 요 방법들. 두 개 차이점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사후 방법은 관세를 조정한다. 이, 그 다음 뭐야? 환율 변동에 대한 보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외화를 빌릴 때는, 외화를 차입할 때는 지급 보증을 서준다. 이게 사후책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과연 네 가지 정책 중에 뭐냐가 설명돼야 되는 거지.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직접성이네.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마지막 단락이니까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앞에 말한 요거죠. 미리 물가 경직이 안 되도록 사전적 강제성으로 조정. 사후 나왔을 때 환율이 급등했을 때 사후 정책. 이러한 미세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 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나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그럼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됐죠?
지금 제가 이거 환율 이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따라가고 큰 틀이 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 문제 간단하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답이 1번이에요. 저는 보기 안 보고 왜냐하면 보기 아예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기 보십시오. 제 초점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윗글을 잘 읽어야 되는 건 윗글을 토대로 보기 나오면 보기 반드시 읽어보는데 보기의 내용은 조건에 속해요. 그럼 이 조건을 풀 핵심은 이 윗글의 조건에 해당하는 단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답은 이건 조건은 찾아내고 답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A도 보기도 안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이 1번인데 잘 보세요.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조건이 A국이 오버슈팅이란 말은 단기에 이거 윗글로 가세요. 단기에 뭐 물가 경직으로 핵심 금리가 하락해서 단기로 이렇게 단기에 환율이 급등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물가 경직되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은 이렇게 외국 돈이 투자된 돈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면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아 그러면 이 논리적 범주가 지문에서도 이 오버슈팅의 원인으로 금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핵심으로 금리 하락만 딱 잡았어도 이 문제 풀 때 금리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A국이 있는데 이 돈이 만약에 전제 조건이 A국이 오버슈팅이 됐다면 이 금리 하락 때문에 뭐야? B국으로 돈이 빠져 나간다는 거죠. 해외 자금이 B국으로 갈 거예요. 전제가 뭐야? B국이 금리가 높다는 전제죠. 이렇게. 가려면.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근데 예상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틀린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아주 단순해. 지금 B국의 금리가 높으면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더 내려가고 단기 환율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B국의 금리가 뭐하고 있어? 빠져나가려고 했더니 B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로 한 100억이 갈 것이 한 20, 30억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금리가 높아야 가는데 금리가 내리잖아. 이 말은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간다는 말은 외국 투자 자금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금리가 더 안 떨어지고 그래서 단기 환율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아주 단순한 얘기죠. 금리 하락. 근데 얘도 떨어져? 그럼 안 가네? 그럼 얘는 금리가 더 안 떨어지니까 오버슈팅이 더 심화되지 않겠네. 그럼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자, 여러분 경제 어렵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천천히 찾아가서 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앞으로 6월 모의고사든 9월 모의고사든 수능에서도 가볍게 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